예, 국민주권당 상임위원 오가장입니다. 구호부터 하겠습니다. 접경 지역뿐 아닌 전국을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민생에는 기만뿐이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하여 전쟁 위기나 고조시키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우리는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를 돌발적인 전쟁 위기로 몰고 가는 이 탈북자 무리들과 대북전단 자체를 엄단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지역 용산구 현재 국회의원인 국힘당인 권영세가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일 때 대북전단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전에 금지되었던 대북전단을 합법화하는 망동으로 국힘당이 앞장선 결과 우리나라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대남 우물풍선에 대응하여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확성기를 향해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국지전으로 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강제력으로 대북전단을 금지시키고 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를 단속하면 그만인데 무엇이 들었을지 모르는 풍선들이 서울에만 90여 개, 전국적으로는 경남 지방까지 도달해 700여 개, 왜 이리 이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다 윤석열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신속하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들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면 120만 명이 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해서 어찌 살란 말입니까? 오물풍선은 접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모든 곳에 분포되어 피해를 폈습니다. 주택, 학교, 관공서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 위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회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은 국회에 관련된 입법을 촉구하는 의원 소개 청원 제도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와 탈북자 단속의 건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 제도에 의하면 청원자 국민이 서명하여 신청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소개할 국회의원 단 한 명만 있으면 언제든 신속히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은 청원자의 국민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장과 온라인을 통해 받을 계획입니다. 국민주권당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 평화를 누리고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 이 용산의 뚜어리를 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부추기고 합법화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입법으로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면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합리적 의혹제기와 붕괴 표현에 대한 검찰 독재의 정권이 탄압부터 멈춰라! 북의 우물 풍선을 물러온 탈북자인데 단체의 방종을 규탄한다! 대북전단 방주로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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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입니다.